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즉각 반응에서 연출을 맡고 있는 하수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즉각 반응에서는 새들의 무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새들의 무덤은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딸을 기억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가거를 떠나는 여행의 이야기입니다. 새들의 무덤은 기억에 관한 얘기입니다. 저희들이 보통 현대사를 다룰 때 이제 물론 다양하게 작가님들, 연출님들, 배우님들이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무대에서 현대사를 다루는 방식이 다양하겠지만 저희들의 특징은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는 대본이 좀 수정이 됐는데 예전에는 딸을 잃었던 그 아버지가 환상 속에서 딸을 만날 때 딸이 아무 말을 하진 않고 서로 바야흐기만 했는데 이제는 딸이 아버지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주 짧게 들어가지만 가장 큰 폭으로 바뀌는 드라마 지점인 것 같고요. 두 번째 지점은 저희들이 공연할 장소가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인데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은 아마도 공연하시는 사람들은 아마 이 극장이 되게 상징성이 있는 극장이라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극장이라는 공간, 그다음에 이 극장이라는 곳에서 연극을 올려치는 것, 이두 가지를 형식적으로 과감하게 좀 투영해 볼 예정입니다. 7년 동안 새들의 무덤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을 서울 연극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. 근데 7년 만에 새들의 무덤을 서울 연극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이 작품이 또 저희 단체에게나 관객들에게 새로운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보통 요즘 연극이나 어쨌든 예술계에서 아니면 전반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얘기 들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다양성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게 다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얘기했을 때 아마 그게 공존으로 잘 매몰이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름으로 공존한다는 말은 되게 시의적절하고 되게 저한테도 공감이 가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. 즉각 반응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들 무덤이 6월 15일부터 23일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. 여러분들 오시면 무대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. 저희 공연은 빈 무대인데 이빈 무대 안에서 펼쳐지는 한 사람의 기억의 연대기를 공감해 주시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서울 연극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